저 오늘 제목이 설마입니다. 여러분들 설마라는 단어 많이 쓰세요? 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예, 오늘 본문에 설마 우리가 돈을 숨기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설마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설마가 정말 사람을 잡았네요. 예,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예, 설마하고 돈을 숨겼던 이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5장인데요. 5장 이전에 4장 뒷부분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부에서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곱지 않습니다. 핍박이 대단합니다. 예, 외부에 그런 핍박이 있는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예, 마지막 부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 밭을 굉장히 큰 밭을 전부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 가난한 집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한 행동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바나바가 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예,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바나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헌신에 이어서 오늘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예. 자, 그런 뭐든지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도취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땅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2절이죠. 왜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땅을 팔았어요. 그 판값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추었다 해요. 감추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얼마만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니 자기 땅인데 자기 땅 팔아서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혼날 일일까? 예, 궁금하죠. 전혀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안 드려서 혼이 나갔다 생명을 거두었다 하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좋은 일을 했는데 좀 뭐 좀 제껴놓고 드리지만 안 드린 사람에 비하면 이 드린 것이 주님 앞에 굉장한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칭찬받아야 될 일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겼을까요? 차라리 하나도 안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죠? 예,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한 일에 왜 이런 끔찍한 저주가 부부의 생명이 떠나가는, 여러분 본문 읽어보셨죠? 부부가 다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문제는 헌금하는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었다 하잖아요. 거짓말한 거예요. 네, 본인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다 땅 판 값을 가지고 이제 얼마를 감추고 그거를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조금 드리면서 땅값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이게 내가 땅값
땅을 전부 팔아서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얼마는 놔두고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조그만 것을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성령을 숨긴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문제라면 거짓말을 해서 그 생명이 날아갈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악한 일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거짓말해서 다 죽는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려두고 왜 아나니아는 이렇게 거짓말 한번 했다가 데려가셨을까요? 이 다른 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거짓말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 거짓말을 하게 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땅값 한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숨기는 그 마음이 있어요. 아예 안 바치든지 아예 다 바치든지 아니면 숨기면 숨겼다고 이게 얼일부라고 얘기하든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의 믿음 상태에 따라 하면 되는데 조금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 거짓말하는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면은 사단이 가득하,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한 것이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3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을 베드로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하고 그 말 후에 아나니아의 생명이 떠났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데려간 거예요. 생명의 살고 죽음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엄하게 징계하신 거죠. 근데 5절에 이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저런 일이 있구나. 자, 이걸 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했죠. 이 사단이 가득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유다가 사단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팔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거꾸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게 되고 차단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주는데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 때문에 막 살고 죽고 내 거 드립니다. 아깝지 않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단이 가득한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단이 가득한 것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나 밤새도록 술을 먹고 알코올에 취해서 폭언하고 폭행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단이 가득한 거죠. 밤이 새도록 도박하는 것도 사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가득해진 우리의 마음은 개인을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단이 가득한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그 네 땅 아니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네 땅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왜 속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안 속여도 된 상황을 가지고 속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팔아서 내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누가 뭐 얼마를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굳대어 거짓말까지 하는 이 마음에 베드로는 영적으로 진단을 한 거죠.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은 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 아나니아가 헌금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헌금을 하면서 다 드린다고 조금 드렸을까요? 그 영적인 상태를 이 베드로는 알고 주님은 아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자, 바나바가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 막 드리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지 정말 훌륭하잖아요. 바나바의 그 모든 행적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그것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엄청난 걸 드렸는데 자기는 조그만 땅을 요걸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나바는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까운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아까운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의 자기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의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 판값을 다 드리는 게 어때요?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럼 안 드리면 돼요. 그런데 드려야 되는 것은 내가 드려야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거죠. 야, 아나니아가 저렇게 대단하다. 저렇게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 소리는 듣고 싶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은 없고 주님보다 물질이 더 좋은 사람인데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조금 드리면서 다 드린 나 이렇게 많이 드렸어. 교회에서의 내 얼굴이 중요하고 교회에서의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중요하고 교회에서의 내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거짓말 그 정도 우리가 다 하죠. 근데 왜 아나니아를 데려갔을까? 이 초대교회예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생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이 교회의 기초가 잘 세워져야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리고 지구산에 퍼질 교회가 이 예루살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면서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 이 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단이 가득해서 내 자리 어디야 하고 이렇게 건너다 보는 교회가 아나니아가 생겼는데 이 사람을 놔두면 이와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생기고 또 한 사람 더 생기고 이 교회의 전통이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차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징계하고 예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자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그래서 생기는 교회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초대교회의 처음 생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강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면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자. 교회 자리가 탐나서 봉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진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내 한몸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일꾼을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한 이후에 제2단계라고 합니다. 도약하는. 지금까지는 새신자 전도 전략에 집중했으면 이제는 양육 부분으로 그리고 재생산에서 제자를 파송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죠. 그래서 1대1 양육 그것을 작은 목자 훈련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 훈련까지 마쳤고요. 바나바 시험에 이제 통과되는 사람 바나바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작은 목자하고 이 바나바 훈련의 쟁점은 뭐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자, 교회가 생기는데 가장 큰 기초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를 믿는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 자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감격을 가지고 이와 같이 믿는 자가 나와 같이 생명을 얻은 자가 더 생겨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교회가 흥왕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늘어나야지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제자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일꾼은 되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없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일꾼은 되고 싶고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것 같이 하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는 어찌 마음이 안 동해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혹시 그렇진 않는지요?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이 가득한 자인데 그거 없이 교회에서 그래 나 뭐 하나 해볼까? 아나니아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다 처단하면 아마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요.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기반을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헌금, 액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헌금한다는 건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아까운 물질 드릴 수 없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까? 시간 드립니까? 정성 드립니까? 모든 것 드릴 때 아낌없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드려지는 우리의 은혜가 있어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바로 취했습니다. 자, 세 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예,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다음에 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예, 아멘. 베드로가 이제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베드로가 모릅니까? 근데 왜 묻죠? 기회를 주는 거죠. 삽비라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삽비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자, 삽비라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런 배짱이 어디 있죠? 내가 돈 받는 현장에 베드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건 남편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베드로가 어찌 알겠노?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지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 심령의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 인정하면 그렇게 못했죠. 그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아실까? 설마 모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게 삽비라가 설마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런 마음을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능력 있는가? 한번 볼까? 이게 시험하는 거라 그래. 지금 삽비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뭐 설마 아실까? 모를 거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 분노하시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폐부, 심령, 깊숙한 곳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거 없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과거에 한국에 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오기도 했고요. 친척 초청을 통해서 오기도 했고요. 관광으로 오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공식적인 비자를 통해서 오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요즘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과거에는 그런 방법이 많지가 않아서 예, 진짜 결혼을 통해서 오기도 했지만 서류상으로 결혼을 통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위장결혼이죠. 정부에서는 이 위장결혼을 예, 색출해내기 위해서 부부가 예, 출입국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무슨 강도 잡듯이 신문을 합니다. 사람의 인격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게 막 따지고 신문하고 그리고 뭐 불시에 그 집을 습격을 해요. 정말 사는가 안 사는가 이렇게 그냥 엄격하게 막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당신 진짜 부부 아니지 않느냐 뭐 이제 그만 이렇게 그러면 당신 강제 출국이야 이렇게 이제 들키는 경우에 엄포를 놓으면은요 우리는 그러죠. 아니라고. 정말 진짜로 살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한국에 있을 수 있으니까. 가짜 친척을 만들고 했고요. 남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한국에서 10년, 20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 이름이 가짜가 내 이름이 돼서 옛날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하도 많이 불리니까. 미리국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고 그것만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구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부에서 시시콜콜 알 수 있을까? 내가 우기면 되지 않나? 모를 거야. 끝까지 우겨야지. 우기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진짜 사실 그런지 알고 자신까지 스스로 속이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않는 정직의 마음이 굳어버린 발각만 되지 않으면 그것이 선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산파도 있었고 기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안아주셨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생존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 과오라고 넉넉하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냥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값 판 것이 전부냐? 사실을 말하라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니?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위장 결혼을 와서 한국 국적 따서 지금 이제 와서 이게 가짜입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를 이제는 주님 앞에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얘기할 수 있니? 나한테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니? 베드로가 다 알면서 왜 묻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습관 따라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단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습관 따라 이익이 되면 슬쩍슬쩍 말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없는 말을 얘기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나이도 바꾸면서 일자리 얻으려고 그러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화인 맞은 우리의 양심은 아닌지 우리가 때로는 정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예,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오늘 기다리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우리가 결단해야지 앞으로는 주님 정직함을 기뻐하시는데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겠습니다. 혹 그렇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직한 것을 원하는 거죠. 정직한 것은 물질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물질에 정직하지 못했죠. 사람 관계 속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정직하지 않는 게 참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모든 탓을 남에게 전가해보고 내가 안 그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이 편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내가 옆에 쳐다보다 앞에 사람 부딪혔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내가 옆에 쳐다봐서 부딪혔네 얘기 안 해요. 왜 너 똑바로 안 보고 다니니? 이러죠. 우리는 나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사소한 행동에서도 내 과오를 먼저 살피는 정직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늦잠 자놓고 안 깨웠다고 야단치는 게 일반이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모든 생활 태도가 주님 앞에서 정직한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날마다 물어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태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 계율을 세워가는데 아나니아가 사단에 가득한 자가 되어서 아주 징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두려워 떨 정도로 예 그렇게 징계를 생명을 뺏어간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초대 계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자리가 탐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헌신하는 대로 교회에서는 그분에게 직함을 맡깁니다. 근데 내가 직함을 못 받았다고 우리가 시험 드는 거는 직함에 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가에 마음이 없는 거죠. 사단이 가득한 자라고 오늘 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라고 합니다. 정직이 생명이잖아요. 정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십니다.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언행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의 가장 기본 태도인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맞춰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기뻐함을 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